원래 이제 꼭 항상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면 그 영향 받는 걸잘 몸으로 잘 느끼고,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어쨌든 20대보다 떨어졌다라는 거는 이제 느끼고 있었거든요. 네네. 꾸준하게 뭐 PT도 받고 그냥 운동을 하는데, 그런 운동 수행 능력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는데, 이제 그거는 꼭 뭐지 비례해서 올라오진 않으니까.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여섯 네네. 번째 치료를 받으시게 이제 되는데 어떠셨어요? 아, 저는 그뭐 아시다시피 주변에 엄청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지금 네. 소개하셔가지고 오신 분들 다들 그 친구 왔어요? 그 친구 치료 끝났어요. 그렇게 보통은 제가 이제 그 다른 임상 결과나 이런 걸 찾아보면 한세번 정도 치료하고 났을 때부터 환자 차이를 느낄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언제쯤부터 저는 그 느끼셨어요? 두 번째 두 번째. 다음 날, 네, 두 번째 치료 받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아침에 이제 아침 이제 발기할 때 되게 땡겨서 한번 이 효과가 나오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여자친구랑 이제 관계할 때 지금 저한테 치료를 오신 게 2월 17일이니까 지금 뭐한달반 정도 됐겠네요, 네. 그죠? 이 문제가 언제부터 있으셨어요? 제 기억을 보니까 탈모약을 잘못 드셔가지고 맞아요, 한 네네. 번, 2, 3주 정도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몇 개월 전이었어요? 그거는 작년 4월, 작년 4월에. 4월이었고요. 근데 이제 그, 원래 이제 꼭 항상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주식시장 막안될 때는 그 영향 받는 걸 잘, 몸으로 잘 느끼고,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어쨌든 20대보다 떨어졌다라는 거는 이제 느끼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이제 그냥 꾸준하게 뭐 PT도 받고 그냥 운동을 하는데, 그런 운동 수행 능력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는데, 이제 그거는 꼭 뭐지 비례해서 올라오진 않으니까. 네네. 그냥 그런 생각을 그냥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걸 알게 됐던 거는 그때 이제 약을 먹고 잘못되고 나서 이제 온갖 리서치를 다 했죠. 발기의 기전과 비아그라의 기전과 그 다음에 이걸 뭐 다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막다 유튜브 보고 이제 뭐 보면서 알고 났는 다 알고 났었 알 그냥 알았었는데, 어쨌든 그냥 알아서 회복이 되고 나서 잊고 있다가 작년 연말 올해 연초 아마 그때 이제 형님들 만나면서, 형님들이 젊었을 때부터 관리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딱 하고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형님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그러냐 한번 받아보고 와봐라. 그래서 제가 1월부터 전화드렸잖아요. 그랬다 네네네. 들으셨었어요. 예. 막상 하기로 마음 먹으니까 빨리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이제 기계가 안 왔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기다리다가 온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2회차 때 효과를 느끼고, 주변들, 제 X도 그렇고, 오늘 X이 갑자기 오늘 아침에 저한테 감사합니다 형님 이러더라고요. 아니, 다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좋아질지 기대가 됩니다. 그 얘기 하세요. 한정이 하셨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들 똑같은 뭘 하나. 네. 지금 이제 6주차 치료가 끝나지만, 이 치료, 충격파 치료 재밌는 게, 치료가 끝나고 6주가 끝난다고 끝이 아니에요. 한 4주 정도 더 지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도 점점 좋아질 수 있거든요. 국내에서 최충격파로 발기부전 치료에 대해서 환자한테,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한테, 치료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병원들은 많이 있을 텐데, 역으로 환자들이, 치료받고 내가 좋아졌어요.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치료하는 기계가 얼마나 이제 리파인 돼서 좋은 게 나왔느냐, 버전이. 그거가 첫 번째 거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얼마나 어디에 적용하느냐에 대한 프로토콜도 분명했었어요. 지금도 아직까지 이론이 있어요. 누구는 6번 하자, 누구는 7번 하자, 5,000타를 때리자, 누구는 6,000타를 때리자, 7,000타를 때리자, 얘기가 많은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토콜은 그나마 가장 재련된 형식이에요. 저는 사실 치료해보고 제가 놀랐어요. 저 원래 수술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어려워하던 환자가 사실 환자분이 환자분 같은 경우였어요. 수술을 하자니 아직 젊고, 그리고 젊은 게 문제는 아니지만 발기력이 충분히 남아있고, 그리고 그게 조금 더 좋았으면 하는 것이지, 수술은 사실은 대체를 하는
면이 강하기 때문에 보안보다도. 그래서 참 고민이 됐었는데,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던 거는 재생치료가 저는 관심이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뭐 줄기세포 치료나 아니면은 체충격파 두 가지였거든요. 근데 회사들이 이걸 가장 먼저 소위 말하는 냄새를 맡아요. 그 투자를 하거든요. 줄기세포 치료하는 회사들도 조금 생겼고 충격파에서 조금 생겼는데 3년, 5년 지나갈수록 줄기세포 회사는 점점점 없어졌어요. 지금은 없어요. 근데 충격파 회사는 우후죽순으로 늘어났어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기계는 최초의 충격파를 만들었던, 개발했던 회사거든요. 아까 그때 왜 연락하셨을 때 기계가 없었다고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네. 사실 그때 기계가 없진 않았어요. 다른 기계를 써봤어요. 충격파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느끼시겠지만 부작용이 없다는 거거든요. 다른 기계들은 아니더라고요. 이건 부작용이 생기겠더라고요. 충격파 치료를 하면은 환자분도 사실은 치료받고 효과가 있어야, 아, 이게 치료를 계속 올수 있겠구나. 이게 보험도 안 되고 사실 아직까지는. 저는 그냥 남자의 피부 관리 같은 거라 생각해요, 그냥.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궁극적으로는, 아, 이게 지금은 노화를 질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될수 있구나 생각하는데, 이걸 적용하면서 이제 저희가 맞아봐서 문제가 없어야 환자한테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맞아보고 좀 기다렸던 거예요. 괜찮은 게 나올 때까지. 해볼 만 하셨어요? 아, 예, 좀 만족하고. 그 여자친구가 요즘 스트레스를 안 받나? 그래서 좀 아니, 똑같은데, 그러니까 스트레스 강해졌나? 막 이래서 스트레스에 강해졌나? 아마 뒤에 들어오는 X에도 되게 흥분해서 올 거예요. 막 설명해 주더라고. 아, 그래요? 몰랐던 장애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치료가 돼버렸다. 네. 그래서 제가 오면서 지금 같이 네. 월 1회 정도씩 받으면 되는 거 아닐까? 막 이러면서 이렇게. 6주 치료를 하고 나면 이제 두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때 앞으로 한 1년에서 2년 이상 아주 장기간 동안 치료가 필요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게 우리가 매주 치료하는 이유가 거기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올라가는 거는 비슷할 수 있으나 걱정하지 않는데 얼마나 유지되느냐가 요즘에 제가 관심 가지는 분야거든요. 자주 오지 않아도 되면 가장 좋은 거니까요. 아무튼 치료 잘 끝나서 되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6주 고생 많으셨고 오늘 치료 잘 받으시고 병원에 자주 안 오시면 좋겠어요. 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